서울시 중구 본격 있는 한식과 집밥의 따스함을 느끼고 싶을 때 찾는 식당이 있답니다. 모던한 가게 분위기와 걸맞게 하나하게 등장하는 이 음식은 바로 와 보세요. 활짝 뜨네요. 흐트러짐 없는 올곧은 자태에 고기들이 옹골차게 자리 잡아 넉넉함과 정갈함이 돋보이는데 이 비주얼 속에서도 승부사의 철학이 숨겨져 있다는데요. 사실 아무래도 다음세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사람들이 받았을 때 좋은 한식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총 6가지의 부위가 들어간 수육이라 정갈한 모양을 위해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한 두께로 썰어야 한다는데 이 고기들로 따로 육수를 내는 이유도 있답니다. 아무래도 부위가 많아지다 보면은 부위마다 식감도 다르고요. 부위마다 맛을 내는 것도 좀 달라요. 그래서 이 6가지 부위가 들어가줘야지 육수가 지금 만드는 육수의 맛이 나옵니다. 각 부위는 따로 삶아 식혀둔 뒤 상에 나가기 전 고기 육수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 진한 육향이 촉촉이 되어 부드러운 식감으로 거듭난 수육. 수육 나왔습니다. 네. 이 고기의 식감을 더욱 맛있게 즐기기 위해선 국물과 함께 떠먹고 영양 부추에 돌돌 말아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꿀팁. 참 깔끔하고요. 참 좋아요. 이거 입맛도 깨끗하고 먹고 나면 개운하고. 국물 있는 수육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. 같이 먹으니까 촉촉하고 정성스럽게 손질 그리고 깔끔한 맛. 왠지 살찐 사람이 먹어도 살은 찔 것 같은 느낌. 한식의 기반을 두고 색다른 감성을 담아 그릇 위에 예술을 보여준 꽃수육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이곳만의 남다른 한식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. 차돌 소독차 영정거리요. 30년 동안 왜 이런 걸 모르고 지냈을까? 정거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고급진 맛은 처음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. 곱창은 늘 부위와 전골의 기로에서 내적 갈등을 이루지만 이 국물을 한번 먹는 순간 바로 얼큰한 전골로 노선타게 만드는 맛. 속이 꽉 찬 곱창에 고소한 차돌박이까지 합세했습니다. 제가 원래 곱창을 잘 안 먹거든요, 일부러. 기름기 때문에. 이 집은 그냥 막 들어가네, 그냥. 다른 곳보다 기름기가 덜하고 좀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. 두부전골이나 버섯전골 같은 거 먹으면 좀 뭔가 심심하다? 이런 느낌인데 곱창이 들어가니까 하면서 심심한 맛을 없애주는 거예요. 국물이 깔끔하고 좀 더 진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? 다른 데랑 맛이 달라요. 그래요? 확실히 그 맛은 비교가 되나요? 맛이 다르죠. 자주 먹어본 사람들은 아시거든요. 또 진한 국물에도 텁텁하지 않은 깔끔한 맛의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.